아니 우리 저기 유키즈 스테디셀러 질문 하나 드리죠 아이유 씨한테. 혹시 뭐 네.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나 얼마큼 사랑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그러면 약간 반편지의 연장선으로 내가 매일 재워줄 수 있을 만큼 예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내가 매일 재워줄 수 있을 만큼. 진짜. 아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이유 씨가 생각하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는 근데 제가 너무 그 봐가지고 아, 아니 나 어딨어. 네, 창의적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봄이 온다. 봄이 온다. 네. 봄이 온다. 네, 물이 된다. 네. 야, 난 아이유 씨가 나와서 이렇게 극적거리는 거 처음 봤어요.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유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형은 아니 지금 좀 뭐 심는 거 여기 또 올라왔어요. 네. 너무 궁금해요.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아이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조세호인데 생각하다가 야 제가 조세호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듯이 아이유잖아요. 아이유 네네네. 어떻습니까 아이유의 삶이? 제가 저를 사는 건 아이유가 아주 아주 운이 좋죠.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제가 원하는 음악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진짜 뭐 이렇게 겸양 이런 걸 다 빼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운이 좋은 이 20대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박이죠. 이런 20대는 솔직히 이런 20대는 그 진짜 초대박이에요.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제 20대가 막 물론 골치 아픈 일도 많았고 뭐 그렇기도 했지만 네. 아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실력이 뒷받침 되니까 그러는 거지만 맞아요. 네. 그렇더라도 아이유 씨가 느끼시기에는 이게 뭔가 또 운도 따라줬고 진짜로 감사한 네. 인생이죠. 감사한 인생. 네.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봉은 유재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가 뿌듯할 때가 있어요. 저요? 어떠실까? 아, 진짜 어떠실까? 진짜 근데 궁금해요. 어떠세요? 뭐.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으신 분이시겠지만 감사하죠. 예, 일단 좀 아이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진짜 예, 너무 감사한 삶이고 너무 이 좀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그것만큼 또 행복한 만큼 또 감사한 만큼 제가 또 짊어져야 될 부담도 그만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연예인 아이유와 29살 우리 또 이지은 씨는 좀 약간 어떻습니까? 뭐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본인 느끼시기에? 그냥 비슷한데 아무래도 아이유로 일을 할 때는 일이니까 제가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죠. 뭐 그건 제 일은. 정평이 나 있죠. 근데 네. 제가 일 말하고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이지은으로서는 정말 좀 잘하는 것도 없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좀 빡빡하게 하느라고 많이 나를 좀 못 돌봤구나. 그래서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많이 땡겨 쓴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에너지들을 네, 그렇게 많이 막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좀 많이 땡겨 써서 뭐 관절이나 뭐 골밀도나 뭐 그런 것들이 제 나이 때보다 좀 안 좋다. 면역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새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좀 그런 걸 챙기고 이제 30대가 되면서부터는 나도 조금 나도 나를 좀 돌보고 좀 조금은 여유 있게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게 사람이 다 각자 개인차는 있어도 결국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누구나 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껴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네. 프로그램 이거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하나 하세요? 네. 워너프 아니지 않으세요? 워너프는 지금 다른 분이 더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저는 다른 분이 간단하게 동일해. 워너프는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네. 세호만 잠깐 내렸어요. 잠깐 내렸어요. 워너프는 내린 이유가 뭐 잠깐 좀 숨 좀 쉬고 싶어서 예. 주위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니요. 저는 뭐 자발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아, 뭐 친절하다. 뭐 이야기는 자발적으로 친절하다. 뭐 따뜻해서 어디서는 뭐 주변 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아,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걱정되지 않아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도 저도 꽤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바쁘게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좀 진짜 주변 사람들과도 시간 보내고 이런 시간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서 또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매니저한테 자꾸 일 잡으라고?
좀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 일이니까. 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야.